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쇠고기 비빔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념을 해서 밥을 비벼 먹기 좋게 하는 겁니다. 갈아온 쇠고기를 좀 볶아줍니다. 참기름입니다. 쇠고기는 요거 100g입니다. 좀 바삭하게 볶아주겠습니다. 바삭하게 볶으면 이제 고기의 냄새가 많이 제거되거든요. 여기다가 후춧가루. 양이 작아서 약불로 합니다. 양이 많을 때는 중불로 하세요. 맛있는 냄새가 날 때까지 바삭 볶아줍니다. 약간 갈색이 나도록 바삭 볶았습니다. 양파 작은 거 반 개 다졌고요. 그리고 여기 대파 다진 거 종이컵 한 컵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저는 매운 고추인데요. 냉동입니다. 냉동했던 거를 조금 넣어봅니다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고추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이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한 3분 정도 볶고요. 물입니다. 종이컵 한 컵 정도 부었습니다. 진간장을 5스푼 정도 넣습니다. 국간장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멸치 액젓을 두 개만 넣겠습니다. 조금 짭짤하게 하는 설탕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. 저는 한 스푼 넣고요. 약간 단짠하게 하시려면 좀 더 넣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끓여 놓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끓으면은 이제 다 됐습니다. 이제 불 끄시면 되고요. 요건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요. 한참을 드실 수 있습니다. 밥을 비벼 드시면 되거든요. 따끈한 밥에. 혹시 뭐 자취하는 자녀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음식에 보낼 때 이런 거 만들어 보내면 저렇게 떠서 따뜻한 밥에 비벼만 드시면 좋으니까 간단하게, 간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반찬이 되겠습니다. 눌러 놓으시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완전 밥도둑입니다. 이렇게 드시면. 이게 짭짤하니까요. 조금씩 비벼 드세요. 많이 넣으면 짜요. 많이 넣으면 짜니까 조금씩. 여기다가 마요네즈 넣고 비벼도 됩니다.